오, 지 어디 갔지? 히트다! 히트다! 으쌰! 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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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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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이야, 대박! 네, 안녕하세요. 낚시계의 아이아이 도라이, 다나다나 이다나, 쯔리쯔리 쯔리바골시다. 요즘 낚시를 극기 훈련하듯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니까 바다 보면서 힐링도 하고 과자 부스레기도 사부작 사부작 먹고 뜨끈한 커피도 한잔 때리면서 설렁설렁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만이라도 잡다구리한 근심 걱정 분노 슬픔 아픔을 모두 벗어 던지고 저와 함께 한번 빠져봅시다. 레드 선! 오늘은 대상 어종도 없고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고예요. 그냥 마음을 싹 비우고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너무 비웠나봐요. 에, 입질이 전혀 없네요. 조금 욕심을 내보도록 할게요. 역시 사람들이 없는 포인트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아, 포인트 옮겨야 되나? 지금 짐이 조금 무거워서 포인트를 옮기기 귀찮거든요? 예, 여기서 한 30분 동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입질이 없으면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심각한데요? 개노답이에요, 개노답.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포인트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셉은 주말 힐링 낚시라서 마음을 비우고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려고 했는데 너무 안 잡히니까 개짜증이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아, 큰일 났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바위섬 정말 멋지구리하죠? 예, 저기서 낚시하면 참치 정도는 가뿐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아, 가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여기 장사항은 진학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실망을 했느냐? 노노노. 단지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느낌이에요. 예, 약간 기분이 더러워요. 지금 저는 동명함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자, 보이시죠? 밑에 고등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세요. 아무래도 고등어 낚시는 시즌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황어라도 한번 걸어볼게요. 손맛이라도 실컷 보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틀 전에 저쪽에 정호동 방파제에서 낚시할 때만 해도 여기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이틀 사이에 고등어가 싹 다 사라졌나 봐요. 이것이 놀라운 자연의 신비. 히트! 뭐야, 에이. 에이, 망상어예요, 망상어. 아, 일 났어요, 일 났어. 떡밥을 아무리 던져도 입질이 없어요. 아이, 큰일 났네. 더 갈 데도 없는데. 지금 요 밑에 보니까 학꽁치들하고 독가시치 새끼들은 아직도 바글바글하네요. 아이, 지금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아무리 힐링 낚시도 좋지만 고기는 또 잡아야지 맛인데. 아이, 미치겠네. 어? 어, 고등어 있다. 어, 고등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어, 저 뭐지? 반짝거리는 거? 엄청 큰데? 아, 이 새끼 또 올라왔어요. 아이, 개노무스키. 스발노무스키. 예, 욕한 게 아니라 제 러시아 친구 이름이에요. 아이, 미치겠네. 히트다! 아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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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어. 아쌰! 으아, 대박. 대박이죠?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동해안 숭어입니다. 아, 반짝거리는 게 학꽁치들인 줄 알았는데 숭어였나봐요. 와, 씨알 좋죠? 이거 어떡하죠? 먹을까요? 에, 구차나요. 오늘은 힐링 낚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라잉? 잘 잡아라!
자, 좋은 그림 하나 뽑았으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여유 있게 힐링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 어디 갔지? 히트다! 히트다! 으쌰! 으쌰! 으쌰쌰쌰! 뭐냐? 뭐야? 대박! 대박!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뱅에돔입니다, 뱅에돔. 아, 물론 조금 사이즈가 작기는 한데, 엄청 예쁘게 생겼죠? 지금 사이즈가 딱 한 뺨 정도 되니까 22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죠? 오늘 힐링 제대로 하고 가겠는데요. 멋지구리하게 생겼죠? 아, 너도 오늘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라. 자, 너도 가서 오늘 힐링하거라. 쉣! 와, 여러분. 큰일 났는데요? 예, 진하게 맞들려서 이제 원투 낚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여유 있게 낚시 좀 즐길라 그랬더니 또 구창케 뱅에돔 새끼가 확 물어버리네요. 아, 이놈의 새끼, 나쁜 새끼, 구차는 새끼. 아, 너무 까불었나봐요. 지금 한 시간째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아, 딱 두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다 어디 간 거야, 응? 아무래도 아까 뱅에돔에 제 1년치 어복을 다 쓴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 아, 입질이 있었는데. 바늘이 큰가? 채비를 고등어 카드 채비로 바꿨거든요. 새우 끼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늘을 잘 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입질. 와, 숭어도 잘 안 무는 바늘을 이 개미 똥구멍만한 입으로 이 큰 바늘을 먹었네. 응? 아, 지금 몇 시간째 고기 밥만 주고 있네요. 아, 버스 시간은 다가오고 딱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구만. 아이, 더럽게 안 나오네. 와, 설악산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 뒷산 같아요. 아니, 이렇게 새우를 단단하게 끼는데도 뭐가 이렇게 자꾸 뜯어먹는 거야? 응? 이거 새우 물에 담면 녹는 거야? 아이, 미치겠네. 오케이, 히트. 아시아. 에이, 황어예요, 황어. 에이, 숭어인 줄 알고 좋아했더만 재수없게 황어가 올라왔네요. 에, 그래도 손맛은 아주 죽였습니다. 아, 대박이었어요. 입질. 으쌰. 에이씨, 뭐야, 이렇게 가벼워. 에이씨, 새끼 망상어예요. 자, 썩 꺼지거라. 으쌰. 또 하나 물었어요? 아이, 뭐야 또. 망상어 아니야 또? 에이씨. 아, 또 망상어예요. 오늘 속초에서 힐링 낚시를 해봤는데요. 힐링은커녕 생각만큼 고기가 많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만 받고 가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신다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